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태어난 이영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이영호 선수 2인 넘어 히치하이커 위쪽이고요. 이에마스타는 김주영 선수는 아래쪽입니다. 예,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맵은 11대 13으로 예, 저우가 두 경기를 앞서 있는 맵이고요. 공식전이 그렇습니다. 예선 기록은 23대 21로 테란이 두 경기를 앞섰어요.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예선 기록까지 공식전 3승을 포함해서 이 맵에서 5전 5승 정말 좋습니다만 저우전은 처음입니다. 네. 예, 그리고 김준영 선수는 3승 2패에 테란전을 했는데 2전 2패 상태에서 쓰레처리 고집하다가 2전 2패한 상태에서 그 이후 3연승. 예, 김준영도 좋아요. 네. 아 진짜 울산 구경. 아 이영호 선수 팬이 네. 가능할지 김정호 선수 팬이 가능할지요. 일단은 이영호 선수 800인가요? 아무래도 앞선 그 경기의 여파 때문에 어떤 그 심리적으로 상대 빌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다시 이 맵에서 구드론을 또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12드론 안마당 가져간다고 했을 때라도 이영호 선수는 압박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네. 아 특히 김정 선수의 한빛스타트 이재근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전력과 상관없이 아무도 4강 결승만 가면 진짜 높은 확률로 최고 단계까지 올렸던 감독이거든요. 이재근의 마법이 김주영을 통해서 스타리가 돼서 먹힐지 보겠습니다. 예, 김주영 선수는 일단 12드론의 앞마당을 취하는 예, 빌드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극과 극, 예, 8배럭과 예, 노배럭 더블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극과 극의 한쪽을 선택했던 이영호 선수가 빌드상 실패를 거두고 나서는 극단적인 거를 좀 피할 수도 있는데 예. 이영호 선수는 SCV 좀 데리고 네. 나오나요? 대담합니다 지금. 예. 네. 별로 하나 더 늘리고요. 한번 커버 보겠죠. 예. 일단은 뭐 이런 정도라면은 드론 정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다가 SCV를 대동하면서 무리한 러시를 하는 건 아니라서 김주영 선수가 벙커링에 휘둘릴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정찰 SCV가 가서 일단 보고 상대방 지역의 앞마당이나 본진에 예, 미네랄 시야를 확보한 이후에 가더라도 치즈 러시를 하겠죠.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앞마당 가져가는 거 봤고 마리는 약간씩 전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한번 상황을 좀 만들어 보나요? 이영호 마리는 계속 내려가네요 아래쪽으로요. 네. 지금은 드론으로 SCV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굳이 무리해서 드론을 대동하기보다는 상대가 벙커링의 야.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대인다운 거죠. 김정 선수가 네. 상대가 8배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속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분명히 어떤 벙커링의 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속습니다. 네. 자, 아무튼 벙커 약간 신용만 네. 하고 가요. 네, 그 뒤이어서 SCV면 SCV 하여튼 뭐 줄줄이 원군들이 예, 아주 초반에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달려들지 않는 이상은 내가 굳이 예. 드론 동원할 필요 없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보시면 벙커를 뻔히 앞마당에서 짚고 있는데 드론을 대동하지도 않아요. 야, 예. 이거 김주영 선수의 배짱이 이영호 선수 신의 패기를 그러니까, 넘어서는 예.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신의를 잃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호들갑 떨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알아요. 1경기에서 또 이영호 선수에게 어느 정도 길을 죽여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네. 이게 그냥 뭐 단순한 대범만이 아니거든요. 네. 분명히 읽은 거예요, 지금. 이영호를 이렇게 들어보고 있어요, 김주영은. 네, 이렇게 되면 8배럭을 선택한 의미가 사라졌고, 이영호 선수도 나름대로 배짱 있는 시대인데, 네, 아마 이영호 선수를 김주영 선수가 플레이를 하면서, 와, 이 선수는 다른데 이런 걸 충분히 느낄 네. 수가 있죠. 이영호 선수가 지금 8배럭스 이후에 테크도 빨리 올리고 있거든요. 팩토리 테크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거는 메디가 없는 거 보고, 그렇죠! 네. 가죠, 예! 자, 마리스타 추려됩니까? 대선이 좋아요. 예. 좀 예, 두드리다가 저글링만 죽고 빠졌는데 예. 머린 두기라도 줄여두는 게 좋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글링 쪽에 무리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 저글링을 다 잃기보다는 살려두는 게 좋고요. 또 올라가서 두드려봤는데 예, 뒤쪽에 있던 머린들이 또 합류가 되니까 이렇게 각형 좋죠? 전혀 피해 없이 지금 저글링이 대여섯 마리 잡았어요. 김종 선수가 이건 손해가 좀 큰데요. 네. 초반의 상황은 물론 감안한다면 김종 선수의 벙커링을 대체하는 어떤 판단도 좋았습니다만 방금은 저글링을 너무 드롭 뽑을 시간에 저글링을 다수 뽑았는데 그걸 그냥 다 내줬죠. 예, 거기다가 또 이영호 선수가 지금 또 심리전을 또 하나 걸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 김주영 선수는 어쨌거나 8배럭 그 다음에 2배럭이구나. 2배럭에서 머린들 위주로 뽑기 시작을 했으니까 와서 돌아갔다 해도 예. 일단 선아카데미 해서 머린 메딕으로 한번 찌르러 오겠구나. 근데 선아카데미가 아니라 선팩이었거든요.
따라서 성큰 위주로 수비를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와갖고 조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린 탱크로. 네. 자, 팩토리 준비가 되고 있고요. 네. 자, 과연 그 진영 선수와 상대했을 때처럼 진영 선수였던 찌르기를 김진영 선수가 위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 막아내고 이겼기 때문에 지금도 이영호 선수는 그런 타이밍을 노리고 있고요. 네. 막아만 내면 김정이 한 템포만 막아만 치면 그 다음에 김정은 네. 진짜 무서워져요. 근데 이거는 지금 탱크의 그렇죠. 네. 어떤 그 시즈 모드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큰으로 시간 버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성큰 네 개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맵 중앙지라고 해서 이영호 선수 이영호 타이밍입니다 네. 지금. 네, 이영호 선수도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상대방에게 어떤 내가 8배럭으로 머린들 진군을 시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암만을 완성시키고 3A 처리까지 한 저그. 그러나 그 저그의 심리적인 허를 다시 이 어린 이영호 선수가 지금 찌른 거거든요. 선택을 네, 네. 계속 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탱크 상대로 본다면 탱크 하나가 더 추가될 텐데 제가 볼 때 김종 선수 진영 선수와 경기했을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훈곡대가 두 기가 동전 써면 그렇죠. 곱하기 2가 아니라 3, 4로 커져요. 예, 예. 언덕을 활용해서 지금 러커를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언덕을 활용해서 시간을 네. 벌어줄 수 있는 여지도 없고. 아, 지금 최악의 경우 여기 버리겠다는 거예요, 김지영? 네. 네, 이거는 굉장히 김정 선수에게는 정말 악화된 상황인데요. 네, 특히 후속 탱크까지 왔거든요, 이제. 탱크 두 기가 쌓여. 김지영 선수가 언덕 지역의 미네랄 멀티까지도 어쨌든 먹었고, 이영호 선수가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뮤탈리스크 띄우고 나서 앞마당 해처리 최악의 경우 날아가더라도, 200명만 막아내고 나면은, 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지영도. 네. 마커즈가 이영호는, 최대한 빨리 들어서 그렇죠. 준비한 네. 거예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본다면, 이거는 경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네. 왜냐면, 어쨌든, 김지영 선수가 그 과감하게 세 번째 해처리를 멀티쪽에 가져간 것도, 예, 멀티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영호 선수는 지금 본진 올인이거든요. 네. 자, 바로 들어 앞마당의 방어력 네. 거의 다 괴멸됐습니다. 네. 이제 뮤탈 나오면 지금 한꺼번에 몇 기 뜨나요? 한꺼번에? 네. 자, 뮤탈이 역할을 못해준다면 진짜. 예, 네, 뮤탈리스 거의 8개, 9개 한꺼번에 뜨는데. 네. 네. 버린이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앞마당보다 날아갔다고 봐야 되고요. 탱크 네. 안쪽 두 기 다리 잡고 있어요. 김주영 선수가 애초에 그, 선탱크에 내가 당했구나. 라는 거를 갖다 직감하자마자 김주영 선수도 앞마당 버릴 작정을 애초에 했거든요. 네. 자, 뮤탈 보고 있습니다. 뮤탈이 어떤 변화가 될 수 있을지. 네, 후속병들 계속 오고 있어. 후속병들 계속 와요. 네, 지금은 이영호 선수 서두르기보다는 네. 추가 병력 합류하면서 숨을 고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후속병들도 끌어줄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정도 상황에서 이영호 선수가 멀티하면서 플레이해도 안 될 거 없습니다. 네, 근데 뮤탈 꽤 많이 상처를 입었고 속도도 많이 줄었어요. 네, 지금 탱크를 빨리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뮤탈리스크가 네. 모였을 때 지금 탱크를 끊어줘야 되는데 네. 근데 바로바로 돌아가도 이영호 선수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초기압을 깨졌고요. 네, 이영호 대단하네요, 네. 진짜. 네. 탱크라도 좀 파괴를 해야 시간을 벌 수 있을 텐데. 뭔가 이 더블 커맨드니 뭐니 이런 물량의 시대가 간 것 같아요, 네. 이제. 자, 탱크라도 탱크를 잡아주면서 버텨야 되거든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김준영. 근데 뮤탈이 지금 도자가 많이 줄어서 썩군도 하나밖에 없고, 뮤탈, 썩군 다 끊고 뮤탈 도망가야 합니다, 뮤탈 도망가요. 네. 추가 명령까지 네.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1경기에서의 화끈함을 이번 경기에서는 이영호 선수가 네. 되갚아주네요. 시간 안 줍니다. 시간 안 줍니다. 뮤탈 몇 개 나누면 아래쪽에는 몇 개 합쳐야죠. 합쳐야죠. 이영호 선수. 두 번째 기세가 네. 양보가 없어요. 뮤탈 몇 개 남았죠. 뮤탈 몇 개 남았죠. 마린이 네. 계속 마린이 계속 오고 있어요. 마린이. 네. 이럴 때 본진의 3A 처리가 있었다면 1거의 저그링을 뽑아낸 게 나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네. 이영호가 그냥 머리들로 입성을 이렇게 빨리 해버렸죠. 이번 예. 경기는 김주영 선수에게 경기로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불러보지 마라! 네. 진짜 초반 분위기에는 이영호 선수가 또 넘치는구나! 네. 또 당하는구나! 했지만 아니었어!